자, 오늘 말씀을 나누죠. 비유 27번째 시간.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최근에 지병으로 아주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계시다 그러죠. 그러던 차에 바로 어제 그분의 아드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고통을 겪고 계신 아버님에 대해 쓰신 글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사의 부장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아드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께서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조기 은퇴를 하신 이유가 매주 돌아오는 설교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외죠? 자기 아버지는 설교를 십자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설교 준비에 철저하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누굽니까? 이청준 선생님께서 창작은 천형이다 라고 말씀한 거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설교 준비에 철저하셨으며 그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번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설교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단한 작업이 너무나 버거우셔서 아직 한창이시던 때에 조기 은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부으셨던 그 원로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버거워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조기 은퇴를 하실 정도로 매 설교에 전력을 다하셨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목사 노릇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요. 사명감? 그 사명감은 다 어디 간 거냐? 사명감 같은 거 없어진 지 오래 전입니다. 차라리 어디에 가서 육체적인 노동이라도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수시로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그 원로 목사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십자가 같은 고통을 통과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설교를 거듭할수록 과연 이 설교가 맞기는 맞는 건가라는 회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아고라를 비롯한 여러 개혁주의 신학 게시판에서 저희 교회 설교로 수많은 논쟁들이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보통 저희 교회 설교가 인터넷에 뜨면 만 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그 설교를 듣고 그러한 게시판들에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옳게 가는 건지도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설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는데 그 12시간 내내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제 속에서 물밀듯 밀려 올라와요. 그냥 대충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상급 받읍시다 하고 회중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그냥저냥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솟아올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연구를 하면 그만큼 삶의 질이 변하고 성숙되어질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과 죄된 속성을 감추는 실력만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설교하는 자가 이 모양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체념이 자꾸만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너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너무 위선적이지 않냐라는 부끄러운 지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자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열심히 지켜보려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런 연극을 지속할 힘과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외치면서 저는 그게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꽁꽁 몸을 숨기기 일쑤였고 수많은 하지 말라의 명령을 교회 앞에서 외치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참 표독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저는 적어도 자신들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였다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진리가 뭔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저에게 직접 대답하셨거든요. 난 모른다고. 진리가 난 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을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선남선녀를 속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평가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와닿았다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끝이 없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심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저의 마음을 짓눌러 온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증스러운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노래하는 게 속이 편하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그 나라는 우상의 위상을 위해서 설교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저의 실체를 제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마당에 그 전까지는 제가 저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의 실체가 저에게 들킨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설교자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이 제게 달려있다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체율이 되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속에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해서 들키고 있는 사람이 회중들에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내 안의 것을 다 들켜버려서 아프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다 폭로하는 것이 아프고 왜? 설교의 1차 수신자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저는 저를 계속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우리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계속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독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아파요. 왜 사도 바울의 말년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모든 이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갔는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아해 했었는데 이제는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이해가 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야 다 떠났다 다 떠났다 오는 길에 잠바 좀 갖다다오. 이 감옥이 너무 춥구나 다 떠났다 오는 길에 잠바나 좀 갖다다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의 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의 사역 말년에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붙들고 갔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요 그릇일 뿐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의 주인도 나였잖아요.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그런 인간을 도와주고 그런 인간들의 소원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방편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의 전적인 도움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 예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그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한 자괴감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집요한 죄성이죠.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없음이라는 존재가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죄인데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더란 말입니다. 나. 그렇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형벌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저 자신에게 형벌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하루 12시간 넘는 공부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그 더럽고 추악함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지경까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다오라는 그 절절한 고백이 100번 이해가 가요. 그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죠? 살인자가 죽인 시체를 살인자와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나와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에게 꽁꽁 묶인 내가 죽인 시체로 여겼다니까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시로 나는 여기를 떠나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소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가장 높은 상좌의 자리를 목표 지점으로 해서 일로 매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잘 나와요. 본문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즉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택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엑셀레 콘토는 선택하다라는 뜻의 에클레고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의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적인 동작.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쉬지 않고 상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좌에 앉을 거야. 내가 상좌에 앉을 거야. 이 다툼이 쉬지 않고 지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라고 번역이 된 에페코는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상좌 다툼의 경쟁을 자세하게 지켜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상좌 다툼, 즉 자아숭배라는 죄악의 현장에서 그들의 죄상을 폭격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유대인들의 식사자리 배치는 U자형 테이블 중앙에 주인이 앉고 그 주인의 자리에 가까운 자리부터 상좌였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앉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였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 했다라는 건 그들의 그 율법 지킴이라는 기특하고 근사한 행위가 결국에는 상좌에 앉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닥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상좌 다툼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잔치의 장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착하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구제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예수님에 의해 폭로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상석에 앉고 상좌의 자리에 앉는 걸 너무 좋아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들이 사실은 상좌에 앉아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자아성취와 자기 확장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기특한 율법 지킴의 행위를 높아지기라고 표현을 하세요. 높아지기.
그렇게 자기 높아지기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버리세요. 낮아지게 될 것이다의 목적지는 무저갱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바다. 지옥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율법 지키기나 종교 행위들마저도 자아숭배의 도구로 쓰는 악당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걸까요? 우리는 낮아지게 삶을 살기 위해 애써 선행도 하고 선교도 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낮아지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높아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낮아지기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주님이 그걸 높아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에서 우러난 낮아지기의 삶을 살면 되죠. 어떤 게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진심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그 진심이 얼마나 지속이 돼요? 그러면 지속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을 진심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낮아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 나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에 대해서 경고가 또 나와요. 높아지기의 삶과 낮아지기의 삶의 표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이가 나오는데 바로 그가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가 뭘 했나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제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저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이니까 제발 긍휼에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나누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된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린 것밖에 없어요. 세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낮아지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난 하늘을 쳐다볼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 어린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낮아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아지기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토색, 욕심이에요.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불법도 저지르지 않으며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착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했던 그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지기예요. 여러분 조금 헛갈리지 않으세요? 오늘날 개혁교회의 목표 지점이 바리새인의 삶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삶과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의 삶과 가깝죠. 토색, 불의, 간음, 불법 행하지 말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가 오늘날 교회들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높아지기의 삶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니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섬김의 행위를 손톱만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상좌 챙기기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함을 합니까? 우리는 결국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만을 챙겨가져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 보세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밖에 나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외식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건 나를 위하여 하는 종교 행위와 착한 일.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 나의 만족, 나의 인기, 나의 평판 이런 걸 챙기기 위해 나를 위하여 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술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목사로서의 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 잠 하나도 못 이기는 놈들,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그따위 삶을 살 수 있냐,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그들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다. 주님은 주님의 공생애 내내 반복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보세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수없이 많아요. 상좌와 상석을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 이걸 지적하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와요. 인간의 자기 높이기와 자기 자리 굳히기의 행위는 무조갱으로 낮아지는 행위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높이기의 삶을 사는 모델이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외양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할 만큼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나는 자신 있게 남들에게 나는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가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저주받을 자라고 하세요. 그런 자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다니까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혹시 그 집 사람이 십일조를 안 한 곡식으로 밥을 했을까봐 십일조 한 곡식으로 만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뛰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근데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높아지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기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잔치자리의 상좌 배정의 그 권한은 잔치집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누가? 잔치집 주인이. 비켜 그럼 비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는 잔치집 주인이 정해준다니까요. 아무리 자기들이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걸 또 국회에서 그래 낮아지자 말석에 가서 앉자 그러면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 높아지기 위해서 난 말석에 앉을 거잖아요.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상좌를 차지하고 앉아도 상좌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의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작업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리 인간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로 상좌 다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좌는 이미 결정이 되고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간들의 높아지기와 상좌 자리 쟁탈전은 하나님 나라 상좌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선택 교리인 거예요. 편해. 성도들아, 이 세상의 실체, 아니 너희의 삶의 실체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실은 자기 높아지기와 상좌 다툼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실체가 그러한 좀비들의 세상임을 올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은혜와 그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을 짚어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치 우리 보고 낮아지기를 시도해보라고 요구하시는 듯이 보이죠? 수없이 시도해봤잖아요. 낮아지려고 수없이 시도해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먹고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먹고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합니까? 수없이 낮아지려고 시도해봤는데 지속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기쁨으로 수행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를 악물고 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걸 낮아지기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낮아지기의 노력은 결국 자기 높아지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자들은 낮아지는 삶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밖에서 너에게 띠를 띠고 끌고 갈 거야.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낮아지는 삶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만을 높이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실체를 끊임없이 폭로당하게 되고 좀비로 가득 찬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자신의 삶이 좀비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낮아지기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성령을 보내서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 아래로 밀어내리는 거, 십자가라는 불도저로 깔아뭉개버리는 것이 낮아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본문 12절부터 기술이 되고 있는 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12절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갚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을 테니까
나에게 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행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지. 이게 뭐예요? 자기 높이기란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이들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한 자들을 초청하여 네가 복을 받아라라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그 앞뒤에 있는 비유들과 내용들을 그 내러티브 속에서 읽어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한 부분만 딱 떼어서 그래,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지.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도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만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게 정말 교활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 잔치는 바로 천국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상징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그 비유를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비유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서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신 자. 이게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빠져서 하나님의 초청에 뭔가 갚을 걸 마련하느라고 초청에 정작 못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갚을 게 없는 병신, 저는 자, 소경, 가난한 자들을 강권하여 채워버리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볼일을 핑계로 잔치집으로 향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자기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볼일 때문에 남의 잔치에 가서 축하해주는 그런 손해보는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남의 잔치에 축하하러 가는 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행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이나 선한 행위들이 전부 자기 일상 챙기기의 일환이었음이 또 한 번 폭로되는 거예요. 그때 잔치 주인이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아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병신, 소경. 그때 당시에 아주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라고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평가받던 이들. 그 이들을 강권하여 은혜로 불러다가 앉혀요. 어떻게? 예복 입혀서. 주인이 주는 예복 입혀서. 고대 시대의 잔치는 반드시 주인이 준 예복만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 옷 입고 앉아 있으면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지들, 병신, 저는 자, 이런 아주 말석에 있는 자들이 와서 그 옷 입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예복을 입혀서 앉혀버리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
이 잔치의 주인은 당신들이야. 거저 줘버리는 거예요, 잔치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우리가 무언가 갚을 것을 준비하여 가는 곳이 아니라 강권하여 초청을 받아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지, 이걸 근거로 하여 나 괜찮죠? 라는 자기를 챙길 수 없다 말입니다. 성도는요. 이 비유와 병행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면 좀 더 분명히 이해가 갈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잘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보세요. 인간들의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선한 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강권하여 그냥 데려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당인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매달리고 보니 그동안 남의 것 뺏어서 강도짓하며 산 삶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군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전 도저히 당신의 얼굴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자니까 그냥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고자가 구원 받았다니까요. 뭔 갚을 걸 준비했습니까 그 사람이? 뭔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군요. 이거 절실히 깨달은 사람, 이게 성화의 절정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통하여 바로 그걸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청함을 입은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먼저 안겨주셨어요. 죄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갖고 자기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달아야 했어요. 아,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방법, 무죄한 어떤 대신, 대표, 내포적 대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내 대신 대신 제물로 드려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율법과 제사란 말입니다. 그거 알으라고 줬더니 그거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청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일상을 챙기는 자들, 나를 챙기는 자들.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력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갖고 자신들의 만족과 가치와 영광을 챙겨버려요. 그게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상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제사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며 갚을 거리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들은 갚을 거리가 없는 자여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갚을 게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그랬다니까요. 주님은 이 혼인잔치 초청의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갚을 거리를 마련하겠다고 율법 지킴이나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 두 에피소드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갚을 거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자들은 잔치 초청에 안 오더라라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실제로는 잔치에는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갚을 거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기특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속내를 주님께서 확 까발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사람들을 갚을 것이 없는 강권하여 초청을 받는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전부 데려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인간들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악하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 낮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삶이 나오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진짜 선한 삶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게 진짜 선한 삶이에요. 간디나 슈바이처를 본받아서 세상이 선하게 구조로 합의해놓고 정의해놓은 그런 착한 일을 몇 개 해놓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주님이 주시는 예복, 그 예복 입지 않으면 이 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 예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입고 있어요.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신부가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 그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또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래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 가면 그 세마포가 어떤 세마포인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세마포는 무슨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그분의 공로에 의해 내가 깨끗해졌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걸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 내가 뭔가 갚을 거리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 이게 옳은 행실인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나머지 전부는 다 육이란 말입니다. 몸, 몸뚱아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갚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있다고 갚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전제가 뭐냐면 못 갚음이에요. 갚을 수 있는 건 거래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구원은 은혜라면서요. 영생은 은혜라면서요. 그냥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곧 도와주실 거예요. 막 울려줘야 눈물 좀 흘려야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이러지 은혜가 뭔지조차 정의도 못 내리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는. 울려주면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또 웃겨주면 또 요즘은 은혜 받았다 그래. 나이트클럽을 가세요. 차라리 개그 콘서트 하나 빌려다 보시던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기분만 좀 낮으면 은혜 받았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아파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포를 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란 말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찍어내는 양날 달린 검. 그런데 전부 그냥 앉아있는 회중들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에만 청렴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목사들이요. 좋은 말만 해주자. 이 머릿수 하나하나가 다 나의 세력이거든요. 나의 힘이거든요. 괜히 안 좋은 말 해줘서 나가면 어떡해. 내 힘이 하나씩 빠지는데.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앞에서 항상
사람에게로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죽은 흙으로 서는 거예요. 피조물로 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흉내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성을 확립하고 챙기려고 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계속 갚으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상을 더 주지 않으면 고를 내고 원망을 해대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정작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나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동생 아벨을, 무죄한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게 세상의 실체 아닙니까? 자기의 제사, 율법 지킴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벨로 오신, 없음, nothing으로 오신 예수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이 시대는 어때요? 똑같아요. 내 행위를 지키기 위해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을 무시하냐고. 왜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야 되냐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두 중인이 어디서 죽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길가에서 죽는데 거길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거기서 교회가 죽어요, 두 중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주의, 유대교의 본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제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대충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그냥 천국 보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자가 나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악한 심보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속을 뒤집어 보면 항상 나라는 자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자기 자랑이고 칼럼을 써도 온통 자기 자랑 투성이에요. 제가 왜 웹사이트에 있는 칼럼을 다 지웠는 줄 아세요? 수백 편이 되는 칼럼을? 아닌 것 같이 잘 위장은 해놨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제 자랑밖에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닌 것처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심지어 자기 비하로 근사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더 교활한 자아 숭배요, 자아 확장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들키게 될 때 정말 스스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상좌 자리 쟁탈전에서의 자기 승리를 위해서만 살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맞죠? 자기 상좌 자리 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요. 예전에 제 후배 김장훈이라는 후배가 얘기해 준 건데 어디 공연을 갔는데 축구 경기를 하러 갔대나 봐요. 그랬더니 보통 재미로 하지만 선수들이 모여서 손을 딱 얹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은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조사불세 그러더래요. 사투리인가 보죠. 조사버리겠다는 것이죠. 어? 나 죽여버리겠다는 것이네. 근데 이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간파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우리는 화이팅 했는데 다시 모여 그러더니 뽀사불세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가 뭐예요? 다 그냥 내 상좌 자리 챙기기의 전쟁일 뿐이에요. 월드컵 그 안에 나 집어넣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조사버려서라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쇼하고 연극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근사한 자로 만들어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신으로, 젖은 자로, 소경으로, 가난한 자로 죽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 순교해야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창조는 욕망하는 인간을 죽이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리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지,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어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이슬람교인들도 다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하죠, 이 사람들은요. 폭탄을 두르고 터뜨려 버린다니까요.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욕망하는 인간의 움직임은 항상 몸, 이 육신의 안식을 향해 작동해요. 왜요? 인간의 육신이, 그 옛자아가 욕망하는 인간의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몸만을 위해서 살아요. 만약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몸의 현실성이 편함의 장에 속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세상이 저주스럽게 보인다면 그건 현재 자신의 몸이 괴롭힘 당하는 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 욕망하는 인간에게 주변 환경, 이 세상의 가치는 현재 자신의 몸, 이 육신이 겪는 안식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이 안식을 향한 욕망하는 인간의 그 탈주선은 비거룩의 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거룩의 장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망하는 인간에겐 이 거룩의 장인 교회조차도 자신의 몸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의 유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장으로 오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용당한다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볼때 교회란 욕망하는 인간의 몸의 안식을 도와주는 욕망의 각축장이 될 잠재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즉, 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 행사에 열심을 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목사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죽음의 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자기 높이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자기의 가치나 영광을 챙겨갖는 자리로 절대 갈수 없어요. 왜? 십자가 달린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병신으로, 젖은 자로, 소경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두들겨 맞으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작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자작극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무죄한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 세상의 가인들의 정체가 폭로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 세상이 합의하여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전부 사형에 처해진 거예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죽어! 네가 뭔데? 나의 이 선과 나의 이 열심을 부정해. 죽어.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두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증인의 이름이 마토인 거예요. 순교자. 그게 죽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창조된 예수, 나를 위해 계신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만물이 다, 천사들까지도 그렇대요.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는 그냥 쓰이다 가는 거지. 그분을 돕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에 불과한 죽은 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보세요. 노래가사 하나에도 전부 나예요, 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아니에요. 응? 전부 나예요, 전부 나. 여러분 그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아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칭찬 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개 맞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이 귀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긍휼 조금 나눠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주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성전에서 주님, 저는 하늘을 우러를 자격도 없는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세일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개입니다. 근데 이 개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주인을, 예수를 부리려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금식해서 부리고 헌금해서 부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네가 나를 안 도와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하늘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너희는 어떻겠니? 너희도 지키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단다. 근데 참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사리온 둘에 다섯 마리 팔리는 참새래요.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아주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무 이 가치가 하나님이 지키는 참새의 가치가 너무 헐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새는 팔리면 어디로 가요?
포장마차로 가는 거예요. 안주 접시 위로. 지키는 자의 삶이 뭐 이러냐고요. 비교를 해도 꼭 여기다 비교를 해줘야 되겠냐고요. 나는 너희를 지킨단다. 동물원의 호랑이를 봐라. 아니죠. 초원의 호랑이를 봐라. 사자를 봐라.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니. 내가 지키는 자들이거든. 너희들 그렇게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 한 마리는 도움으로 주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데 내가 그거 지키는 거야. 하물며 머리털까지 다 세는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겠니? 지켜줄게. 근데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값없이 가치 없는 자로 저는 자, 눈먼 자, 소경, 병신 이런 자로 세상에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는 그렇게 보내면 빨가벗고 안주접시 위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먹어! 근데 인간만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참새를 안주로 씹으면서 쇠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 위대한 참새를 안주 접시 위에 참새보다 못한 인간들. 그러나 그들을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안주 접시 위에 참새보다 못한 나의 존재를 말씀 앞에서 계속 폭로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이 앉아 이젠 말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긍휼을 조금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뭐 대단한 갚을 거리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떡 내놓으면서 자 기쁘죠? 영생 주세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너무 착해 다들. 개는 없고 저는 자는 없고 가난한 자는 없고 전부 부자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대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릇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러 내 삶에 가입이 될 때 그냥 살아계세요. 그 살아내는 게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인 거예요. 뭘 대단한 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고 그게 구제고 그게 봉사고 그때는 진짜 나를 드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길이 너무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살아 있었으면 돼요.